시당 위원장님, 김명창, 김현덕 위 사람을 제3기 서울특별시당 위원장으로 임명합니다. 2021년 1월 11일 우리 공화당 대표 조은진 올립니다. 답을 주세요. 네? 그거까지 돌려 살게요. 아, 누구 주려고요? 우리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안 되면. 부산 광역시당 이한호 의원님. 좀 계속 좀 1위로 됐죠. 계속. 임명장 이한호 위 사람을 제3기 부산 광역시당 위원장으로 임명합니다. 2021년 1월 11일 우리 공화당 대표 조은진 올립니다. 임명장 박태우 위 사람을 제3기 대전광역시당 위원장으로 임명합니다. 2021년 1월 11일 우리 공화당 대표 조은진 올립니다. 엄재하. 예. 이야, 준비 딱 해가 있네 완전. 예, 여기 있습니다. 임명장 엄재학 위 사람을 제3기 울산광역시당 위원장으로 임명합니다. 2021년 1월 11일 우리 공화당 대표 조은진 올립니다. 이거 안 받을래요? 네. 해리기야. 맞다. 재훈호. 임명장 재훈호 위 사람을 제3기 경기도당 위원장으로 임명합니다. 2021년 1월 11일 우리 공화당 대표 조은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임명호 강문구나이. 임명장 이명호 위 사람을 제3기 강원도당 위원장으로 임명합니다. 2021년 1월 11일 우리 공화당 대표 조은진 올립니다. 임명장 남상무 위 사람을 제3기 중남도당 위원장으로 임명합니다. 2021년 1월 11일 우리 공화당 대표 조은진 올립니다. 충북도당 위원장. 임명장 고태용 위 사람을 제3기 충북도당 위원장으로 임명합니다. 2021년 1월 11일 우리 공화당 대표 조은진 올립니다. 갑자기 전락구나. 경남도당 위원장. 경남 마지막에 꽃을 마지막에 주는 거. 임명장 변성진 위 사람을 제3기 경남도당 위원장으로 임명합니다.
2021년 1월 11일 우리 공화당 대표 조은지로 꽃다발 경북도당위원장 임명장 손미옥 이 사람을 제3기 경북도당위원장으로 임명합니다. 2021년 1월 11일 우리 공화당 대표 조은지 올립니다. 꽃값이 올라가지고 꽃다발을 못 드립니다. 김영창, 조원진 이 사람을 제3기 대구광역시당 위원장으로 임명한 2021년 1월 10일 우리 공화당 대표 조원진 대신입니다. 대표현 공보실장. 공보실장이 새로 오신 공보실장. 임명장 백대현 이 사람을 우리 공화당 공보실장으로 임명합니다. 2021년 1월 11일 우리 공화당 대표 조은지 드립니다. 나이 들어 보이는데 40대 중반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최고위원님도 자리 이제 앉으시죠. 경남 부럽다. 오늘 두 분, 우리 공화당이 이제 국제 정부로 많이 움직이는 실질적으로 김창룡 인천광역시당 위원장 지금 미국 워싱턴 가 계십니다. 그리고 남은홍 제주특별 또 위원장님도 지금 미국 가 계셔서 갔다 오시면 임명장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이크 좀 주실랍니까? 우리 저 뭐 앉은 순서대로 우리 서울 김현덕 서대문 각 조직위원장 계시고 전 주 우크라이나 공사 또 버널루르 총영사 부총영사 하셨던 분이십니다. 한 말씀 쭉 한 번씩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이리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좀 가자니까요. 사장님께서 건강이 문제가 있어서 제가 빈집 따로 이렇게 등장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주로 여주 지방에서 소명대를 하고 거기다가 서울집회 가는 활동을 하는 게 바뀌었다 해서 서울로 왔습니다. 경기도 기사관에서도 활동을 하고 그리고 서대문 원양대 부장님구 팀에서 소명대 활동을 했었습니다. 다행히 팀장님이 많이 도와줘서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거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조 대표님을 중심으로 우리 당이 발전하는데 조금이라도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병환 대표님께서 적극 추천을 하셨고요. 아무튼 허병환 대표님 몸 지금 주스리고 계십니다. 1월 말까지 몸 주스리고 2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시겠다고 저한테 연락을 주셨습니다. 우리 선임 그 시도당 위원장이시죠. 창당 때부터 대룡사 때부터 함께 해주신 우리 남장무 중남도당 위원장. 안녕하세요. 또 이번 3기에 위원장을 맡게 돼서 여러분께 열심히 해갔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는
박근혜 대통령 2016년도부터 2016년 11월서부터 대한민국의 법치가 무너졌기 때문에 나와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우리가 제가 여기서 탄생인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오늘 새로 임명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우리 위원장님들께서 간단한 사고로 투쟁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조원진 대표는 그 좋은 자리 다 마다하고 지금 다 내뛰고 지금 다시 밖으로 돌아와서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도 벌써 그만두려고 그랬는데 조원진 대표님 때문에 못 그만둡니다. 조원진 대표님 얼굴 보면 그만둔다 소리가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여하튼 우리 위원장님들도 열심히 해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 문제석방 하고 우리 조원진 대표를 도와서 우리 공화당을 살리는 데 앞장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호 강원도당입니다. 네, 답을 해서 시기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호, 우리 해운대 구의회 의장을 해서 이한호, 우리 부산 해운대구 을 조직위원장에서 부산 신임위원장입니다. 네, 먼저 오늘 이렇게 훌륭하시고 귀한 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조원진 대표님 이하 중앙당의 모든 당직 관계자 여러분들과 특히 최일선에서 수고해 주셨던 우리 공화당 각 시도당 위원장님들 특히 부산광역시당 김전분 전임 위원장님과 부산지역의 모든 당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울러 45만 우리 공화당 전 당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자유대한민국을 살리고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을 위해서 투쟁해 주고 계시는 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할 수 있었던 약간의 계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을 잠시만 언급을 좀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만들어낸 중국 세력 코로나19 확정 판정을 받고 산소호흡기를 끼고도 생사를 가르는 그런 와중에서 오직 자유대한민국과 보수우파 국민들을 위해서 자유대한민국을 올바로 되찾아야 된다는 기자정신을 발휘해서 병실 메시지를 보내주셨을 때 저는 제 자신이 그렇게도 부끄러운 줄을 새삼 느끼고 있을 때였습니다. 마침 그 시기에 우리 공화당 지도부의 부름을 받고 차마 그 투쟁의 대열에 합류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공화당 강령 중에는 서두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잠시만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법치주의 등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며 3.1운동의 위대한 독립정신과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의 건국 이념과 정신을 계승하는 정당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화당의 당원으로서 앞으로 진실과 정의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강령에 맞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석기업 대표시면서 창원 마산 서명대 돌풍을 일으키고 계신 창원 마산시 합포구 당협위원장이신 변성진 경남도당위원장. 반갑습니다.
참 돌이켜보면 지난 4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그 탄핵 무효와 무죄 석방을 외치던 때가 참 4년이 이렇게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여기 우리 공화당이라는 전투력이 막강한 보수우파 정당에 제가 여기 와서 정말 내가 그동안 혼자 외롭게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을 외치던 그때가 참 초기였지만 지금은 조원진 대표님을 정말 가까이 모시고 매일 연설 때마다 지켜보던 그분을 제가 가까이서 모시고 함께 이 박중한 임무를 같이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임기 동안 비록 제가 가진 것은 부족하지만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할 것을 우리 동지님들에게 약속합니다. 감사합니다. 울산 시당을 이끌어주시는 우리 중소기업 대표신데 당에서 부전일을 좀 다 맡아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울산 북구 당협위원장 문재학 울산시당위원장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제3기 임명장을 주셔서 뭐 열심히 고생해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받아들이고요. 사실 뭐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이곳에 앉아 있을 그런 그 뭐 인물은 되지 못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 원래가 뭐 저의 띠라 하더라고요. 소띠. 원래 저의 소띠인데 저는 이제 이 겨울이 지나면은 밭갈이 하러 농갈이 하러 또 열심히 나가야 되니까 앞으로 우리 공화당을 위해서 논도 열심히 갈고 밭도 열심히 갈고 뭐 최선을 다한다는 것보다도 저 능력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경상북도 도당 위원장이시죠. 우리 시민단체 초지일관들 이렇게 이끌어주신 초지일관 대표시고 영주시 영양군 봉화군 울진군 당협위원장이십니다. 손미옥 경상북도 도당위원장 말씀 듣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나는 1, 2기 선배님들이 정말 노력하셔서 이 자리까지 올려놓으셨고요. 저도 그에 못지않게 화합 경북 도당 모든 우리 당원님들하고 화합을 해서 정말로 이렇게 열심히 한번 힘차게 날개짓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구태용 우리 중국도당 위원장님은 아무튼 당에 좀 힘들어가는 일을 다 하시는 것 같아요. 솔선수범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충북 청주시 상당구 당협위원장이십니다. 충북 고태용 당협 고태용 충북도당 위원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어떻게 1년만 하기로 했는데 하다 보니까 2년 되고 또 연임하게 됐습니다. 제가 부족한 제가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2년간 경험을 바탕으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충북이 못된 지역이 충북입니다. 제1호 국회의원도 구속된 데가 충주고 그 지역구 국회의원, 야당 국회의원도 구속됐습니다. 한 분 국회의원은 지금 수사 중에 있습니다. 온갖 못된 거는 충북이 다 떠안고 있습니다. 거기서 살아남으려면 솔선수범하는 길뿐이 없습니다. 어제도 이게 뭐 자랑이 아니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거든 밤 12시까지 현수막 50장 개척 다 했습니다. 이번에 지금. 이것이 위원장이 그렇게 하니까 당원들 스스로가 따릅니다.
해서 뭐든지 매사에 솔선수하고 저희는 충북은 상당히 인원이 부족합니다. 서명대 하고 싶습니다. 인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 주머니에는 서명대신 항상 이거를 가져다닙니다. 이거 제작비 많이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주 몇 장씩 제가 책임당원을 만나는 사람마다 다 봤습니다. 서명대에서 받는 액수보다 장비도 더 큽니다. 1대1 멘트를 받으니까 이것을 활용을 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하는 동안 모든 것을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 하남시 조직위원장이시고 우리 공화당 사무총장이신 재훈호 경기도당 위원장님 말씀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사무총장직보다 더 막중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정치 현장에서 많은 경험은 없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다해서 경기도당이 어떤 뭐 다른 당보다 다른 시도당보다 좀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의 정책의장이시고 최고위원이시면서 대전 중구 당협위원장이시 박대우 대전신앙위원장. 네. 지금 돌이켜보니까 2018년도 그 당시 대한애국당 제가 사무총장님 최고위원으로 당에 들어오고 해수로는 2020년 4년째인데 정말 그 우리 대한애국당 그 다음에 우리 공화당을 오는 과정에서 많은 우여곡절과 그리고 피나는 노력과 그런 투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2기 지도부 시범하고 이렇게 또 시스템이 잘 정비되는 걸 보면서 이제는 우리 충청도 지역 특히 오늘 남상우 위원장님하고 고태용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조금 어려운 지역이긴 하지만 모여서 언제 한번 어떻게 이걸 좀 달성하실지 또 고민해보고 중앙당 노선과 또 충청도 지역을 중원의 땅인데 잘 해볼 구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들이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를 아주 편안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가족들과 저녁에 잘 보낼 것입니다. 국토 방위의 소임을 다하고 있는 여러분의 애국심과 충성심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